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제6회 꽃보다 청춘 동아리 홍보제가 있었습니다. 이번 꽃보다 청춘 동아리 홍보제는 16학번 신입생 학우들을 주 대상으로 학교의 동아리를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. 이번 행사는 총동아리 연합회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가람, 나그네, 라누바, 패거리 버러지 등 모든 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설명, 공연 등을 하였습니다. 학생들은 각 동아리의 설명을 들으면 스탬프가 주어지는데 받을 수 있는 스탬프를 4개 이상 모아 총동아리 부스에 가져가면 룰렛 경품 추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품으로 백화점 상품권, 문화상품권, 각종 과자 등을 추첨해 받아갔습니다. 단순한 동아리 홍보제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입생 그리고 선문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학생들의 눈과 귀 모두 즐거울 뿐만 아니라 각 동아리들의 열정과 끼 그리고 젊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. 이상 서문 위클리 뉴스 김혜진 기자였습니다.